of the jungle as it rules. And I just gotta keep it cool. And I'll be treated like a tool. So don't be acting like a fool, fool, fool. Look at you sobbing like a moon. Okay.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애플의 아이폰 공개 행사를 직접 보고 왔는데요. 아이폰 11은 정말 할 말이 많은 제품이에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제품이라서 실물 느낌이 어떤지 영상이랑 사진으로 좀 열심히 담아왔거든요.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아이폰 11 디자인 괜찮냐 하는 거였어요. 공개 전에 루머로 등장한 이미지 다들 보셨죠? 후면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면서 완전 좀 흉측한 모습이었잖아요. 막 다들 인덕션 카메라라고 놀리고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실화인가? 설마 아이폰이 이렇게 나올까? 저 정도로 나오면 내가 아무리 앱등이라도 실드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불안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봤는데요. 네 여러분 그 일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덕션 카메라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정말 저는 이번에는 쉴드 칠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아요. 루머에서는 정말 못 봐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실물로 보니까 뛰어난 마감이 주는 퀄리티가 한 끗 차인데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번에 아이폰은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왔죠. 아이폰 11과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나뉘는데요. 일단 아이폰 11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아이폰 XR의 후속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 XR의 특징이었던 알록달록한 컬러, 그리고 LCD 화면,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모두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아이폰 중에 제일 많이 팔린 게 아이폰 XR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행사에서도 이 아이폰 XR의 후속작인 아이폰 11이 좀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이폰 11에는 후면 카메라가 두 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세 개 들어간 아이폰 11 프로보다는 뒷모습이 조금 덜 징그럽고 좀 단정해 보이죠. 이번에 애플이 또 컬러를 기가 막히게 뽑았습니다. 아이폰 XR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블루랑 옐로우라도 굉장히 채도가 높고 쨍한 컬러였는데 아이폰 11은 좀 전반적으로 컬러가 여리여리해요. 톤 다운되고 좀 더 뽀얀 느낌? 파스텔 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뉴트럴 컬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컬러는 블랙, 그린, 옐로우, 퍼플, 프로덕트 레드, 화이트 이렇게 6가지 컬러가 출시됩니다. 후면을 매끈매끈한 글래스로 마감을 했고요. 측면은 알루미늄 마감입니다. 지금 가장 반응이 핫한 제품은 그린이에요. 그린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사실 초록색, 그린 컬러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도 흔하지 않은데 실물로 봤더니 좀 질리지 않을 것 같은 은근한 컬러예요. 표현을 하자면 좀 연한 그린티 컬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베스트는 퍼플 해주고 싶어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완전 막 보랏빛이다 이런 건 아니고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정도의 연한 보랏빛인데 정말 컬러 잘 뽑았어요. 이번에 애플이 컬러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쓴 것 같아요. 항상 그랬지만.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은 카메라 영역이 커지면서 사과 로고가 밀려났어요. 그래서 좀 위쪽에 있었던 사과 로고가 아이폰의 중앙에 위치하게 된 것도 디자인적인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 부분을 좀 자세히 볼까요? 아이폰 11에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뒷면 전체는 매끈하게 광이 나는 유리 재질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카메라 렌즈랑 플래시가 있는 이 네모난 영역은 따로 매트한 재질로 구분돼서 마감을 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소재가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유리 소재예요. 이 뒷면 전체에 한 장의 유리를 넣고 이걸 깎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매끈한 부분이랑 매트한 부분의 공정을 다르게 해서 다른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번엔 아이폰 11 프로 제품의 디자인을 볼까요? 이 제품은 방금 말한 유리 공정이 정반대로 들어갔어요. 후면 전체를 전반적으로 매트한 질감으로 마감을 하고 카메라 주변부의 네모난 부분만 매끈하게 광택이 나게 마감을 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그 매트한 질감이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조금 생각만큼 잘 안 담기더라고요. 제가 손에 쥐고 좀 만져보니까 뭔가 좀 보드랍다고 해야 되나? 약간 파우더를 칠한 것 같은 느낌? 유리 특유의 차갑고 미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만져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폰에 매트한 소재 글래스 마감이 사용된 거는 처음이라서 그거 자체로도 좀 독특한 느낌이었습니다. 측면은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트한 후면 재질과 이렇게 대비가 돼서 좀 재밌더라고요.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의 컬러는 골드,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미드나잇 그린의 4가지 컬러고요.
이 중에서는 미드나잇 그린 컬러가 조금 주목받는 것 같아요. 되게 오묘하고 신비한 컬러인데 잘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린 컬러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실 인덕션이라고 조롱받은 이 카메라 디자인은 먼저 보여드렸던 아이폰 11이 아니라 아이폰 11 프로에 대한 거죠. 트리플 카메라다 보니까 새까만 렌즈가 3개나 뽕뽕뽕 박혀 있어서 솔직히 좀 징그럽기도 하고 약간 환공포증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특히 골드나 실버처럼 바디가 밝은 컬러에서는 이 까만색 렌즈가 뽕뽕뽕 박혀있는 이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더 눈에 띄는 거죠. 페이스 그레이 컬러에서는 이런 부담스러운 느낌이 훨씬 덜 들어요. 블랙에 블랙 카메라라서 조금 묻히는 느낌? 미드나잇 그린도 어느 정도는 좀 묻히는 느낌이고요. 하지만 루머로 많이 봐서 적응을 해서 그런지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다가도 또 다시 돌아서 다시 보면은 까만 콩이 송송송 박혀있는 것처럼 뭔가 조금 거슬리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루머로서 나타났던 가상 이미지 속에서 제가 봤던 거, 제가 걱정하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고요. 실물에 표현된 완성도나 높은 마감에서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앞으로 상당 기간 꽤 욕먹고 좀 조롱받을 만한 디자인 요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애플이 항상 그 아이폰 10에 등장했던 노치 디스플레이를 시작해서 굉장히 용감하게 욕먹기 좋은 먹잇감을 좀 던져준단 말이에요. 저도 보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최선이었을까? 카메라 배치를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혹시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1 프로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후면부 디자인 때문에 너무 망설여진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실물을 조금 더 먼저 만져본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손에 쥐어서 그 느낌을 보고 실물이 주는 그 마감의 느낌을 한번 본 다음에 별로면 별로다라고 판단하셔도 늦을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로 신제품에 사용된 글래스 소재는 아이폰 XR이나 아이폰 XS 시리즈에 들어간 글래스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소재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매트한 질감이랑 그리고 매끈한 질감으로 유리 공정이 두 가지로 다르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 공정은 글래스 강도나 뭐 스크래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냥 디자인 요소라고 합니다. 앞모습, 전면에서 받는 느낌은 아이폰 XR과 아이폰 XS 시리즈 때 차이와 거의 동일합니다. 아이폰 11은 6.1인치 LCD를 적용해서 여전히 베젤이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는 5.8인치, 아이폰 11 프로 맥스? 아, 네이밍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6.5인치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그대로 라인업 유지가 되고 있네요. 아, 네이밍이 지금 계속 헷갈려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 프로에다 맥스. 다음에는 뭐 붙일 거야, 막. 네, 일단은 빠르게 디자인에 대한 첫인상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새로운 아이폰 11과 11 프로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디에디트 웹사이트에서 기사와 다음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가격 정책이 굉장히 살벌해요. 가격을 좀 내렸어요. 그거는 반가운 소식이죠. 곧 후속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그리고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디에디트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이렇게 다양한 소식을 더 빠르고 반갑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 여자는 뭔가 고프로 하나 두고 혼자서 뭘 저렇게 중얼거리는 건가 이런 눈빛으로 날 보고 있어요. 와, 저기서는 레드로 찍고 있네. 들어가야겠다. Don't build up your expectations. It's not a good time to test my patience. Don't get in those situations.